해서 그 지금 이제 우주 시대가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한참 요즘에 이제 악유화되고 있거든요. 진짜 뉴스페이스냐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정부 주도로 하는 우주 산업이냐, 민간 주도로 하는 우주 산업이냐의 이제 경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전히 이제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드스페이스인데, 이제 올드스페이스를 이제 뉴스페이스로 가는려면 결국 민간 주도로 우주 산업을 가야 되는데, 사실 그 중심에 한컴 인스페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정부나 관련된 어떤 그 우주 산업들은 여전히 올드스페이스에 있고, 독자들은 그 중간을 얘기하고도 있어요. 뭐 미들스페이스도 얘기를 하고도 있어요. 저희 인스페이스는 처음부터 민간 주도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독자적으로 우주 산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이 이제 정부가 이제 뭐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실 이제 민간 우주 시대 가능했던 게 그 기존의 어떤 그 중대형 위성들은 워낙 뭐 프로젝트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기 어렵고요. 근데 이제 초소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라이트해졌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1kg 발사하는데 지금 수천 번 정도니까 한 3, 400만 정도밖에 안 하니까 기존에 한 1kg짜리를 한 대를 보내려고 그러면은 뭐 한 10만 불? 어쨌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었기 때문에 우주로 나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주 발사 비용을 굉장히 줄여줬고 또 한 가지가 위성의 크기가 작아졌어요. 작아져도 충분히 큰 녀석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민간업자들이 적은 돈을 들고도 이제 우주 산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소형 위성이 가장 큰 이제 뉴스페이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소형 위성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구 간척 위성도 저희가 발사할 예정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초소형 통신 위성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드론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가 항공 그룹에서 드론 쪽 제가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 기업을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인수 합병이 다 마무리 지어지거든요. 순돌이 드론이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아요. 그리고 농업용 드론으로서는 굉장히 잘 많이 알려져 있고요. 뭐 군에서도 실제 많이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겠네. 이제 드론 제조하시는 업체들을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해서 그룹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드론의 제조 능력을 키우고 있고 근데 원래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한급 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상국을 하면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위성이나 어떤 드론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운용을 할 수 있거나 실제 거기서 나온 자료를 처리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스페이스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위성과 드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는 게 사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위성은 위성이고 드론은 드론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항우연도 항공사업 항공조 따로따로 멀잖아요. 오죽하면 뭐 틈만 나면 둘이 헤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우주 항공을 키워드 좀 바꿨어요. 항공 우주라고 하니까 자꾸 기존 항공 우주하고 키워드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주 항공 회사라고 하거든요. 위성과 드론을 둘 다 하는 회사는 아마 저희가 유일할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유일할 거고요. 어떻게 논리를 세워야지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인공위성이 지구를 이제 돌잖아요. 지구를 돌다 보니까 저기도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90분이 걸려요. 90분.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14번 정도, 12번에서 14번을 돌거든요. 이렇게. 오늘 판교를 찍었어요. 그러면 또 내일 판교를 찍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판결 찍으려고 그러면은 틸팅을 막 엄청나게 털어서 찍고 막 이래요. 이렇게. 아, 네. 틸팅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틸팅 하지 않고 똑바로 수직으로 찍는다고 하면은 길게는 14일, 2주에 한 번, 짧게는 7일에 한 번 이렇게 촬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레이더, 요즘 레이더 위성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전에는 광학 위성 같은 경우는 구름이 끼면은 또 찍을 수도 없고 광학 같은 경우는 밤에는 좀 찍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성이 만능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지구를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근데 드론은 반대잖아요. 내가 띄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띄울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 또 반면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띄워도 한 번에 넓은 지역을 볼 수는 없잖아요. 좁은 지역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 친구가. 기껏해 봐야 뭐 한 시간 정도 뜰까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지역을 매핑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만 이렇게
도시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매핑 할 수 있는 건데, 위성은 뭐 한번 쏙 진행할 때 도시 하나 툭 찍고 지나가니까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오히려 고객들한테 어떤 공간 정보를 갖다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위성이 갖고 있던 한계를 드론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드론이 갖고 있던 한계를 또 위성이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관계다. 아, 이거 잘 써먹자.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전문 기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은 그러면은 그냥 100km 이하를 초소형 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초소형은 깨끗해봐야 2, 30km 이내? 그 정도가 초소형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게 한 6U라고 해서 원유 크기가 이제 10cm의 정육면체거든요. 원유가. 그러니까 6U니까 60cm에 10cm이거나 30cm에 20cm이거나 이런 이제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겠죠. 그 직사각형의 6U의 위성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구 관측에서 발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쨌든 그러니까 진짜 민간에서 뭔가 진짜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제 위성을 발사할 거고 그 위성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를 실제로 판매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가로 활용해서 진행하고 진짜 보여